자, 요번에 진행해볼 게임은 스팀 게임 레이시의 옷장이라고 하는 고전 플래시 게임 감성의 게임이라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기괴하다 뭐 그런 말이 있던데 그래서 흥미가 더 갔어요. 레이시는 오늘 하루도 정말 바쁠 예정이에요. 오전에는 공원에서 열리는 피크닉에 참석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쇼핑을 하러 가야 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밤에는 가장 귀여운 남자와 데이트를 할 거예요. 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레이시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요. 레이시가 각 상황에 맞는 가장 귀여운 의상을 입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오케이. 레이시를 도와주세요. 라고 뜬 것 같은데 머리를... 아하. 제 스타일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머리, 그리고 상의. 상의는... 이거 뭐야. 상의는... 저는 이거 이쁜데? 하이. 하이는... 이거,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죠? 신발. 신발은? 신발은... 이거, 요게 제 스타일. 장신구? 오, 리본 이쁘다. 토끼 귀. 안경. 선글라스. 팔찌. 저는 이거, 오케이. 아, 이쁘네. 그런가? 약간 꼬질꼬질해 보이나? 그리고, 아, 요렇게까지네요, 예. 준비 끝! 잘했어요! 요렇게 공원에서 피크닉? 뭐야, 뭔 게임이야, 이거? 어, 사랑의 레이시,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주제, 쇼핑몰? 아, 쇼핑. 쇼핑 의상은,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로. 쇼핑을 나갈 때는 기선 제압을 해야 합니다. 누구랑 할진 모르겠는데 좀 강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죽. 어? 뭐시 뭐시? 뭐 어떻게 받는 거야? 잠깐만, 뭐야? 그래요, 예. 자, 잠시만요. 뭐야 이게? 뭔 게임이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왜 이래? 그래요. 일단 뭐 마저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는 요거, 그리고 신발은 이거. 느낌 있다. 장신구는 이렇게. 아, 느낌 있어.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지금? 아, 뭐야! 야, 나 이거 뭘 지금 봤네? 창문에 누가 보고 있었구나. 뭔 게임이지, 이거? 잘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뭐지? 갑자기... 자, 그래요. 뭐야, 뭔가 이상한 거 생겼다. 추운가? 뭐야, 안 넘어가. 됐다. 뭐지? 잠깐만요, 게임 소리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뭐야?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아니네. 뭐 따로 다시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오픈 더 도어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일단 옷 입고. 아, 배달 그릇 밖에 내놓으라고? 요즘 그런 말 모를 것 같은데, 애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렇게 내가 묻고 싶다?
어? 아오니? 레이시의 몸을 먹어치웠지. 이제 우린 함께할 수 있어. 영원히 사랑해 레이시. 뭐야, 아 엔딩 6개 있나봐요. 뭐야 그럼 패션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는 건가? 그 텍스트 넘어가는 건 제가 누르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은 뭐 해피엔딩을 만들라면, 얘를 어떻게 살리려면은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건가? 어 근데 옷을 어떻게 해야 잘 입는 거지? 아 벗고 나가자. 어 그거 괜찮다. 그래요, 기본 상태로 한번 냅둬 볼게요. 그래 이러면 어때? 자 잘했다고? 자 잘했어요? 잘했다고? 뭐지? 쇼핑몰? 이번에도 그대로? 그래요, 예. 예, 중간중간에 그 제발 사랑해 레이시 그런 것들은 제가 누르는 게 아니고 넘기는 게 아니고 그냥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연출이에요. 잘했어요. 뭘 잘해. 제발 도와주세요. 저자 날 죽이려 해요. 이 기괴한 게임은 대체 무엇인가. 또 1번이야. 자, 레이시의 죽음은 세 번이고요. 잠깐만요. 한번 좀 조언을 받아보죠. 약간 공략까진 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만 살짝 봐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무료, 핑크, 플러스 고강, 공포, 극악. 이거 무료였구나. 엄청 무서웠음. 욕도 있고. 공략 없으면 1시간 순삭이라는데 공략 없으면 헤매니까 그냥 공략 보고 하세요. 공략 봐야겠는데요? 확실히 공략 없으니까 못 찾겠어요. 예, 모르겠어. 아, 원래 레이시 플래시 게임 3가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팬게임이다 라고 하네요. 처음엔 그냥 어떻게든 불쾌하게 만들려는 게임인 줄 알고 비추하려 했었는데 팬게임인 거 알고 보니까 잘 만든 것 같다 라는 말도 있고, 평가는 일단 대체적으로 좀 좋아요. 이렇게 나쁜 평가도 있긴 있는데 자 그래요, 그럼 공략을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자가 날 죽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지금 공략을 보니까 이거,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이거, 요런 것까지는 아까 제가 한 거랑 비슷한데 문제는 신발이에요. 신발을 운동화에 신어야 되네. 여기서 이거예요. 예. 요거 캔버스를 신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선글라스. 요게 정답이라 하네요. 이거 어려운데? 공략 없으면 진짜 못 깨겠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면은? 없네. 성공했네. 이런, 레이시의 데이트 상대가 레이시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와의 수다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없겠죠. 레이시가 가장 눈에 띄는 의상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카페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가 레이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요. 자 일단 뭐 두 번째 엔딩을 채워야 되니까 세이브한 다음에 선물이란 걸 오면 받아보죠. 저장을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머리 이상한 거 많이 생겼다. 뭐야, 커여운데? 이거 귀엽다.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셔츠에, 저는 이거. 이게 선물인가요? 바지 봐. 약간 치어리더 같은 그런 컨셉. 오메. 선물! 사람 크기만한 선물을 문 앞에 두고 왔군요. 받아볼까요? 네. 눈 움직인다. 죽은 거야? 이게 뭐야? 뭐야, 죽었어. 그래요. 그래요. 에? 그렇구만요. 자, 선물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꺼져. 신발 봐. 장신구는? 고양이 귀. 자, 여기서는 의상이 딱히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어디 보자. 올바른 선택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옷을 입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요번에 이제 옷은 괜찮은데 선물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하네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벗어도 되네요. 벗어대고 그리고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 일단 이거 살고 나서 이거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상태로 준비. 잘했어요 라고 이렇게 레이시의 친구를 만났고요. 레이시는 친구로부터 오늘 밤 빨간색 컨셉으로 꾸미는 테마 파티에 초대받았답니다. 레이시가 파티에서 가장 아름다운 빨간 옷을 입은 숙녀가 될 수 있도록 센스 좋은 당신이 도와주세요. 악세사리도 잊지 마세요. 방금 부탁이니까 뭐라 떴죠? 아, 여기 또 있어. 미쳤네. 자, 세이브. 정말 좋네요. 가지 마세요. 옷을 입는데 약 15초가 주어집니다. 그러네. 시간 가고 있네. 일단 베드부터. 15초 동안 입어야 돼? 세 번째 엔딩. 뭐야? 그래요, 예. 잠깐만, 이거 로드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 잠깐 이건 죽었는데 잠깐만요. 자, 게임이 자꾸 최상단으로 가네, 희한하게. 세 번째는 15초가 주어지는데 일부 악세사리에 결함이 있다. 제 시간에 완전히 옷을 입는데 입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소리를 보면 실패할 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글쎄. 빨간색 옷으로 다 입고 신속하게 옷을 입어야 된다. 방식은? 이대로 입어야 된다는 것 같네요. 실수하면 안 된다. 근데 악세사리는 머리띠 있구나. 오케이. 빨간색 머리띠. 오케이. 머리띠 빨간색. 요거는 바로 꼭. 저장하기 아니지? 불러오기 맞지? 아니네. 자, 바로 빨리. 이거 왜 없어? 내 빨간 옷 어디 갔어 갑자기? 누가 훔쳐갔어?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뭔데요? 아니 아니 잠깐만, 이런 말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누르고 간단. 뭐야? 그리고 이거. 제발. 알았어. 이거. 오케이. 됐어. 살았다. 잘했어요. 살았다. 산 거 맞아? 잘했나? 잘했습니다. 예. 파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완벽한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레이 씨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어제 만났던 친구 죽었네. 레이 씨가 그 쌍년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가장 귀여운 의상을 고르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도 미리 봐야겠네요. 또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다시. 저는 글을 읽은 것 뿐입니다. 예. 글을 읽었어요. 예.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가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옷 선택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장례식 갔다 와서 진행을 하는 건가 봐요. 배드루트는. 그래서 일단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엔딩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친구 장례식에 입을 옷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친구 장례식장 목장은 그래, 이거 좋다. 이렇게 갑시다. 요렇게 요렇게 고양이 귀. 아, 좋아요. 예. 딱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복장이죠? 요렇게 가겠습니다. 잘했어요. 이거죠. 레이신 장례식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남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방부 처리사가 레이시 친구의 시신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옥으로의 영원한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친구를 아름답게 꾸며주세요. 친구를 꾸민다. 이건 뭘까요? 그래, 제가 지옥으로 이쁘게 떠날 수 있도록 꾸며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쁘다. 눈 가리니까 이쁘네. 그리고 어우, 이거 이쁘다야. 그리고 신발은 이거. 리본. 아, 좋아요. 이쁘다. 끝. 가족들은 당신이 선택한 의상을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시는 장례식장에서 쫓겨나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만. 그렇구만요. 그래요. 자, 여기서도 일단 한 번은 배드엔딩을 수거해야 되니까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죽으면 이제 공략 보고 제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 머리는 처음 부분으로 돌아왔네? 근데 똥머리가 있네? 요렇게. 지금까지 안 입었던... 저기요. 왜요? 뭐, 마음에 안 들어? 머리로 돌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왜요? 혹시 이름이 뭔가요? 뭐야, 텍스트 창이야? 이주렌. 이게 내 이름이야. 갑자기? 뭐지? 끝났나? 멋진 이름이네요. 마음에 들어요. 더 잘 얘기할 수 있게끔 음악을 꺼놨어요. 부금을 꺼버렸네? 그래. 조용히 게임하자.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진 않으시죠? 그렇죠? 아이, 뭐가 막 바뀌어 계속. 방법을 찾았지만 그러면 게임을 종료해야 해요. 아, 게임 끄라고? 종료하지 않으면 전 계속해서 여기에 갇혀있게 될 거예요. 그런 건 원치 않으시죠? 네. 이 망할 게임을 제발 좀 꺼주세요. 아, 안 되는데? 나 게임 해야 되는데? 됐나? 잘했어요. 또 있네, 여기. 사랑해, 레이시. 아니? 그래요, 예. 게임이 꺼져버렸거든요? 다시 키겠습니다. 그래요? 예, 메인 화면이, 호호. 자, 이거 장례식 참여는 그냥 하고요. 그냥 바로 가고. 잘했고, 여기, 시신 꾸미는 거. 이거를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저게 뭐지? 이건가? 아, 이거다. 오케이. 이거. 그리고 이거네요. 아까랑 다르네. 근데 얼굴들이 다 기래요. 예.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그다음은 보자. 여기서 엔딩도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렇게나 해 볼게요. 아무렇게나 하고. 뭐야, 불났나? 무슨 일이야 이게 또.
네 번째를 살리려면은 어디 보자. 그 친구 시체를 제대로 꾸미면 안 된대요. 제대로 꾸미면은 이제 집에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그 불태울 세팅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화나게 하고 일찍 집으로 온 다음에 이 망할 게임을 제발 좀 꺼주세요. 됐지? 요까지 보면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종료. 그 다음에 키면 이제 자유가 됐다. 아, 그러네, 없네. 그리고 죽음이 마이너스 1이네. 이러면 이제 게임을 더 이상 못한다라고 하네요. 하려면 뭐 C드라이브에 가서 뭐 어쩌저쩌 하라는데, 아, F1을 누르라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 약간 꼼수네. 그래요. 예. 레이시의 옷장이라고 하는 그 레이시라고 하는 플래시 게임이 있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평가 좋은 팬 게임이었는데요. 굉장히 기괴하고 불쾌한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좀뭐 숨어 있는 게 많이 있네요. 예. 뭐 숨어 있는 요소, 어려운 거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공략 없으면은 진행을 못 하겠네요. 예. 좀 독특하긴 한데 약간 언더테일, 뭐 두근두근 문예부 그런 감성으로 조금 독특하긴 한데 좀 많이 모자른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거는 일단 뭐 무료 게임이다 보니까 그래서 평가 좋은 것 같은데, 예, 레이시의 옷장이었습니다. 재미있었읍니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예.